아, 자막 근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냥 연승만 적을게요, 그냥. 누구누구 몇 연승 중 이거만 할게요. 누구 대 누구 이런 거안 적고. 왜안 오시지? 은지님 오세요. 은지님 방송 음수고 하시고요. 방풀 하시면 안 돼요. 중수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아, 서방엠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서방엠. 그리고 또 누구 오셨지? HNK님 안녕하세요. 야래향나무님도 안녕하세요. 난 최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은지님이라고, 아까, 다빈님, 저분이요. 다빈님, 첫 판은 주종전 하시면 됩니다. 연승자 아니니까 주종전 하시면 되고요. 자, 구할게요. 네네. 1번 고르셨는데 적어 나왔어요. 고고. 자, 내가 하면서도 개 짱난데요. 시코님 개 유리했었는데. 시코님 재창가 하실 거예요? 재창가 하실 거면은 말씀하세요.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한시 쪽에 봉봉님, 봉봉님한테 얼라이 걸게요. 색깔 변경. 오케이, 이걸로 하고 됐다. 자, 봉봉님이 저그가 주종이라고 하셨는데 복불복으로 사다리 돌렸거든요. 근데 저그가 나왔어요. 자, 한시 쪽에 저그 봉봉님, 그리고 11시 쪽에 자, 은지님. 누군지 전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신이 중수 정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믿고 한번 했는데, 오, 센터 게이트를 하겠다는 생각. 근데 아까 좀 크로우가 좀 늦게 나온 것 같거든요? 맞죠? 크로우 늦게 나왔죠, 이거. 재창가 하신다고요? 오케이. 슈콘. 나 봉봉님은 지우고. 여기까지 해놓고, 오케이. 자, 일단 센터 게이트 하는데 좀 약간 어정쩡한 센터 게이트. 그러면서 봉봉님은 입구를 막는 저그를 시전을 하셨고요. 스포닝풀까지 올라갑니다. 아, 홈메트 이거 냄새 너무 지독하다. 그쵸? 대각선에서는 6.5 정도 때 나가야 되지 않아요?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대각선이 좀 오는데 좀 길어가지고 십자면 상관이 없는데, 십자는 제가 칠때 나와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대각은 아마 그쯤에 나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자, 일단 센터 쪽에다 게이트 3개 올리면서 또 하고 있네요. 근데 이분 왜 원서치지? 이분 방풀 같은데요? 원서치죠, 이거. 12시 안 지나갔죠, 이거. 프로브. 이거 방풀이네. 맞죠, 님들아. 이거 씨, 누가 봐도 방풀인데. 12시 안 갔어요, 이거. 봐봐, 여기 없잖아. 그냥 간거 같은데? 이분 방풀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님들이 생각할 때 어때요? 조금만 더 보다가 입구만 정찰했다고? 입구 안 보.. 여기 안 가지 않았어요? 갔었나? 아, 제가 잘못 봐가지고 말하다가. 자, 일단은 투성도 지으면서 일단 계속 볼게요. 한번 볼게요, 일단. 게으심스럽지 않아요? 저 제가 볼때 방풀인데, 이거 딱 봐도 목소리 들으면서 하는 거 같거든요? 자, 일단은 질러 잡아주면서, 오, 컨트롤, 봉봉님. 막고 있는 걸 딜을 살짝 빼주면서 펑크 2개까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방어가 깔끔하게 됐고요. 자, 게이트 4개까지 올라갑니다. 자, 본진에다가 지금 부랴부랴 지금 뭐야 팔런 지으면서 방어하고 있는데, 자, 오버로드를 일단 봐보고 있어요, 봉봉님이. 자, 이러면서 봉봉님의 플레이가 중요할 것 같은데, 성큰을 좀더 지어주면서, 자, 4게이트를 올리는 거를 저글링으로 방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자, 성큰을 더 짓는 판단 상당히 좋습니다. 가스도 안 올라가잖아요, 지금 보면은. 포지를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차피 막혔어요, 그리고. 아, 이거 좋습니다. 투저글링으로 계속 깐죽깐죽 되면서 더 잡아야죠. 그렇죠. 두 개까지 잡으면 상당히 이득이죠. 오오오. 좋아, 이거 한기로 계속 깔짝깔짝 대줘야 돼요. 토스가 빡칠 정도로. 그렇죠. 안 잡혔어요. 좋습니다. 내려가.
똑같이로 내려가단 말이야. 내려와! 잡히면 안 돼. 아. 저거 아깝다. 물론 오버로드가 보고 있긴 한데, 계속 저거를 신경을 분산시키면은, 질럿을 발을 묶을 수가 있어가지고 좋았을 텐데, 좀 아쉽네요, 그게. 자, 일단은, 질럿 계속 뽑아준 거 보고 있고, 이거는, 폴터가 못 뚫어요. 뚫으면 안 돼요. 질럿 그만 뽑고, 질럿 안 뽑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저 같으면 질럿 다 안 뽑고, 그냥 넥서스 올라가면서, 좀 째면서, 뭐, 태클을 탄다든가,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아니면 이쪽에다가 로그택스를 지어가지고, 뭐, 리버 걸어서 쏘든가. 그래서, 봉봉님 같은 경우는 가스 올라가면서, 예, 히드라덴에 대한 준비를 하겠죠? 자, 해철이 4개까지 올려주고 있고, 아이, 모기 새끼! 아, 죄송해요. 모기가 너무 깐죽깐죽거려가지고, 아, 저 잡아줘야 되는데. 자, 일단 질럿을 계속 뽑고 있습니다. 이분 중수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아 이거 오버로 빼야되는데 아 오버 잡혔어요 이거. 아 지금 타임이 오버 잡히면은 솔직히 타격이 좀 있거든요? 타격이 있어요 솔직히. 초반 이런 타이밍 때 오버 잡히면은 솔직히 좀 타격이 있어요. 오버를 하나 더 뽑아야 되잖아요 보면은. 자, 성큰 더 지어주면서 오버를 더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서클을 계속 지어주면서 방어를 하고 계시는 지금 봉봉님이고요. 자 지금 11시 쪽에 있는 은지님 투넷까지 올라가면서 자 코어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봉봉님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레어 올려주면서 뭐 뮤탈리스크를 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가스를 3개까지 파는 거 보니까 뮤탈리스크 갈 것 같거든요? 자 해처리 늘려주면서 잘 째고 계세요 지금. 그리고 여기다 안전하게 성큰 하나. 왜냐면 상대방이 그 셔틀로 드랍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콜로니 하나 짓고 있고요. 아 요쪽에다 로보틱스 패실 때 아 오버로드 걸렸어요. 좋습니다 봉봉님 이런 거. 원래 근데 저그가 이렇게 여기다가 오버로드 시야를 해놔야 돼요. 그래가지고 봉봉님이 여기다 놨는데 딱 봤어요. 자 드라곤까지 나와주면서 이제 병력을 계속 뽑아주시고 계시는데 스타게이트도 여기다 짓네요. 아 근데 이게 뮤탈리스크가 뜨면은 본진이 좀 약하거든요? 캐논 두 개밖에 없고 만약에 여기서 지금 제가 말하고 나죠. 말하고 나서 이분이 여기다 캐논을 한 10개 이상을 짓는다 하면은 이분은 방풀이에요. 제 목소리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진짜. 모르잖아, 지금. 물론 눈치는 챌 수 있겠지만 자, 아직 뮤탈은 안 찍었고요. 자, 스파이어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히드라덴까지 올려주고 계시는 지금 봉봉님이고 가스도 어느 정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럴커 찍어줘도 될 것 같은데. 해처리를 잘 째주시면서 예, 드론도 어느정도 많이 쬐죠? 요정도면은 한 30개 정도 쬐인 것 같은데 더 쬐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네 뮤탈 한번 찍고 요걸로 좀 압박 가주면서 드론을 더 쬐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60개에서 한 70 드론? 요정도까지 딱 쬐주면 딱 좋은데. 아 셔틀 나아갑니다 드라곤 한기. 이거 일단은 봤는데 와 이걸로 이제 오버로드를 잡겠다는 생각으로 한기만 떨궜어요. 자 리버 다음에는 리버 거거든요. 아 근데 이거 왜 셔틀을 뽑았대? 리버를 뽑지. 아 오 좋아요 이거 스커지. 오 격추 이거 하나 터지네요 이거 결국엔. 그래서 리버 준비하고 계시고요. 터트릴 수 있어요. 그렇죠. 오케이. 자 뮤탈리스크가 나온 걸 봤어요. 이러면 본진에 빨리 캐논 지어야죠 빨리. 10개 이상 지어야 돼 빨리. 바로 달린단 말이야. 한 분에 달리거든요? 빨리 캐논 줘야 됩니다, 지금 토스. 뮤탈리스크 봤는데, 아, 캐논 너무 늦었어요. 캐논 안 짓네요. 아, 이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최소 이거 넥서스 하나 날아갈 것 같거든요? 뮤탈은 방어를 할 수 있는 병력이 없어요. 커서도 한 개밖에 없고, 오봉님 이러면서 본진에서 잘 째주시고 계시고요. 히드라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아 이거는 여기서 끝날 것 같거든요? 아 이렇게 되면 봉봉님이 2연승을 달리실 것 같은데요?
차라리 커세어를 좀 더 빨리 뽑아서 상대방이 뭘 하는지 정찰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네요. 자, 프로 다 털리고요. 어쩔 수 없이 본진을 치겠지만 본진은 다 털리고 본진은 그냥 막히죠. 지금 봉봉님이 아 본진 다 털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분 중수 정도 되나요? 님들 보고 계세요 근데? 아니 님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 혼자 떠드는 것 같아. 다들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저보다 님보다 잘한, 제돌님보다 잘한다고요? 아 다 털렸어요. 아 리버 떠서줬는데 아 GG. 자, 한방 갈기고 GG 나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봉봉님의 2연승을 달려가시네요. 자 봉봉님 2연승 중입니다. 2연승 중이고 자 이제는 은지님 끝나셨고 제돌님, 제돌님 그 계시죠? 제돌님, 제돌님 계시는구나. 오케이 제돌님 계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